그게 아니고 조용하세요. 아,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했는데 이런 일이 또 오고야 말았습니다. 게시판 지분 30%만 넘어도 우리가 지금 저 주의령 발령인데 이게 지금 저 50% 거의 50%요? 지금 저 게시판 지분이 어떻게 된지 저기 저 넓이서 지금 게시판 지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? 상당한데요. 아나 이게 참 애들 할 말이라고 안 하는 게 상당한데요. 한번 상당한데요. 애드립을 잘하십시오. 저거 원래 FD입니다. 저 지금 애드립은 저희 야기 그게 지금 이 비상상에 할 소리야? 할 말. 저 상황에서 최선입니다. 제가 볼 때.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, 사람아. 상당한데요. 한번 상당한데요가. 바지 보십시오, 바지. 이게 뭐 하는 거야, 이거? 이상이 맞는 바지니까.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상황이 지금 이거를 바지가 이게 뭡니까? 지금 제정신이야? 나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바지 입어요. 와, 진짜 쟤 이상하다 보여. 거저 넓이서 당장 오늘 가서 바지 사 입어. 어? 이 상황이 아니 이게 뭔가 이거. 잠깐만,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. 정말 드디어 시청자 여러분들 화를 예? 곤장 2호 맞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곤장 2호가 지금 아, 이번 기회에 그냥 네. 쳐내는 게 어떻습니까, 위원장님? 하긴 4시에도 그렇게 티가 안 나긴 했는데 지난주에 거기 예측 한 명 껴가지고 잘 달리면 뭐. 그리고 저분들 아쉬워할 것 같지 않고요. 아, 근데 다 지금 이 이거 되게 조화롭지 않아요? 안정감 있다. 아, 지금 저 아까 얘기했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화가 나셨다고요? 예, 예. 지금 이게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분은 지금 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언론플레이를 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. 뭐요?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. 아, 이거. 제가 볼 때는 이게 고도에 계산된 와. 노이즈 마케팅일지도 모릅니다. 야, 아, 지금 오늘 기사도 났습니다. 뭐라고요? 아이돌들이요. 박명수의 줄을 잡아라는. 아니, 아이돌 여러분들이 무슨. 어쨌든 지금 이 당사자를 저희가 불러서 그분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의하시죠? 예. 좋습니다.